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21년도에도 이름이 좋아서 부자란을 키웠었고요. 근데 그때도 옥상 정원에서 키웠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자랐거든요. 근데 겨울에 얼어 죽었고요.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산것 같은데 또 비가 온 비닐하우스에서 그런지 얼어 죽었어요. 그렇지만 올해는 안 살려고 했다가 올해는 사무실이니까 더더욱 잘안 자랄 테고. 그렇지만 그래도 또 사봤어요. 뭐 크기는 뭐 별로 잘 자라지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가지 잘라서 좀 가지를 잘라서 삽목해 보죠, 뭐. 이렇게 부자 만들죠, 뭐. 너무 깊게 잘라가지고 손상을 입었네요. 살짝 잘라야 하는데 지금 너무 깊게 잘라가지고 가지를 너무 많이 했고 이게 새끼가 또 나올 거를 잘라버렸네요. 두 개의 개체수가 될 건데 여러분 이거 숏으로 찍으려고 이렇게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어요. 네,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. 부자란 예, 지금 사무실이라 제대로 잘안 자라겠지만, 네. 개체수는 늘려볼게요. 예. 여러분, 모두 부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